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똑똑한 사람들이 절대 못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똑똑한 사람들이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한테 절대 못 당해요. 어떠한 사람? 얼굴 이쁜 년들. 아무리 똑똑해봤자 얼굴 예쁜 사람들 못 당한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약간 비틀어서 얼굴 예쁜 사람이 아니라 얼굴 이쁜 년들. 참 기분 나빠요. 근데 얼굴 예쁜 사람이 또 이러한 사람들한테 절대 못 당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시집 잘 간 뭐들. 시집 잘 간 사람들. 얼굴도 되게 못생기고 뭐 잘난 것 하나 없는데 어느 날 만나보니까 시집을 너무너무 잘 갔어요. 나하고는 비교 안 될 게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마음껏 누리며 사는 그러한 사람들 참 기분 나빠요. 근데 아무리 지아무리 시집 잘 갔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 못 당해요. 누굴까요? 예, 자식 잘 둔 사람들. 자기가 아무리 시집 잘 가든 뭐 합니까? 내 자식이 지방대 가고 그냥 뭐 별 볼 일 없고 돈 많고 뭐 하면 뭐예요? 자식이 변변치 못하는데 자식 잘 둔 사람들한테는 또 못 당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자식을 잘 두고 자식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을 못 당한대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너무 앞서가지 마세요. 이제 나이도 한 60대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잔치도 벌여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부러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 자식 잘 되고 뭐 얼굴 예쁘고 돈 많고 뭐 남편 잘 되고 안 될 다 소용이 없어요. 나이 들어서 뭐가 최고다? 건강이 최고다. 건강한 사람들 못 당. 근데 건강한 사람은 이거 앞에 못 당해요. 아시겠죠? 뭐 앞에? 뭐요? 죽음 앞에? 세월 앞에. 세월 앞에 당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 째깍째깍 다가오는 그 시간 나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명예와 부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세월 앞에 죽음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은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라면은 우리는 그 어느 것 하나 부럽지 않습니다. 얼굴이 잘생겼든 내가 못생겼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났느냐야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풍요롭다면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지 나에게 죽음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한 인생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드디어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성심성의껏 모시면서 살아가는데 나이가 들어서 아이가 없는 이 여인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자식을 갖지 못하다가 자식을 생기는 일도 행복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건 뭐 얼굴 예쁘고 뭐하고 뭐하고 다 필요 없어요. 그 순간만큼은 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까지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니 얼마나 재밌겠었냐고요.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정말 행복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어느 날 아픔이 찾아왔어요.
어떤 아픔? 자기 자식이 죽었어요. 자신의 품에 안겨서 죽어가는 그 자식을 바라보는 어떻게 어떠했을까요?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수넴 여인에게 정말 가질 수 없는 아들을 주셔서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아갔던 이 여인에게 자식이 죽었다는 거예요. 늦지막지 얻은 아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라 하더라도 자식이 나에게서 떠나갔을 때는 그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어떤 슬픔보다도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입니다. 그 여인이 취한 행동이 그 죽은 자식을 침대에 눕혀놓고 누구한테 찾아갔다? 엘리사.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그냥 손살같이 다가가서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그 엘리사의 팔을 안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엉엉 우니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볼 때에 웬 여자가 저렇게 무슨 말도 안 하고 오자마자 엘리사의 발을 안고 막 울고 몸부림치니 그가 말합니다.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만둬라. 뭐 뜻이 있을 거 아니냐.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이 말에 이 수넴 여인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더 무너지는 거예요. 왜 찾아갔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아들을 잃은 슬픔, 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 그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말을 하면은 그가 살려줄 거라고 확신을 했어요. 왜? 엘리사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하여 자식을 얻었거든요. 그때도 이 엘리사는 이 여인이 아들을 갖지 못하는 것을 알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네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나를 속이지 마옵소서. 불가능한 일을 어찌 가능하다고 말하느냐. 속이지 말라고 했던 그 상황 속에서 자식을 가졌던 이 수넴 여인은 오직 하나 희망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팔을 부둥켜 안고 울면은 다 모든 것을 아는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다 알려주어서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으며 이제 곧 너에게 찾아올 것이니 너는 그 아들을 살리라. 이게 이제까지의 엘리사의 삶이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기가 막힙니다. 오직 하나의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는데 평소 같으면 모든 일을 알았던 이 엘리사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숨기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네 아들이 살아날 가망성은 단 1%도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알려주어서 그 발을 부둥켜 안고 울면은 수넴 여인아 내가 다 알고 있다. 울지 말거라. 하나님은 미리 나에게 알려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놨으니 사랑하는 여인아 울지 말라고 말해야 되는 이때에 이 엘리사마저 모른다면은 자기 아들은 영영히 찾을 수 없음을 이 여인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여인의 간절한 소원 한 가지가 있다면은 나의 인생에 닥친 그 문제만을 해결받기를 원하는 것이 이 수넴 여인의 마음입니다.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지금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기에 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이것이 나의 목적이고 나의 생명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지 다른 그 어떤 것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닥 희망을 안고 장래 준비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왔는데 이게 뭔 날벼락 맞는 소리입니까? 엘리사가 입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숨기시고 말하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 수넴 여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을 살리고 싶은 의지가 하나님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말 안 해줬다는 그 자체는 이제는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받은 충격이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서 그냥 뭐 아 우리 아들이 뭐 하나님이 데려가셨겠다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수넴 여인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이 아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엘리사를 통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가면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줄로 믿고 나아갔는데 엘리사가 모른다는 말에 이 수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희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괜히 왔구나. 나의 사랑하는 아들 그 온기가 남아있는 그 아들의 품을 내가 더 안고 있을걸.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것이 부질없는 짓이었고 죽은 자를 살리려고 했던 나의 믿음도 헛되다.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립니다. 이제 돌아가서 남편에게 무어라 말을 하고 남편의 얼굴은 어떻게 볼 것이며 장례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쫓아왔던 나의 이 어리석음 나의 감성과 나의 이성이 올바르지 못한 나의 이 태도는 무엇일까? 그 짧은 순간에 이 여인에게는 어마어마한 생각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이 아픔을 치료해 줄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마저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어찌 그런 생각이 안 들겠느냐고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모양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엘리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엘리사를 통하여 준 그 자식의 그 상황을 왜 하나님은 모른 채 하였을까요? 엘리사가 알고 있어야 수넴 여인의 문제 해결이 되며 죽은 아들도 살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엘리사에게마저도 숨기시고 그 아들을 데려가셨어요.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거의 모든 것들을 엘리사를 통하여 미리 알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에 대해서도 미리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미리 알게 하여 주셔서 미리 적들을 방어하게 하고 예방하게 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 엘리사를 그렇게 잘 보살펴줬던 그 수넴 여인이 다가왔는데도 엘리사를 전혀 그 사건을 모르게 만드신 하나님 왜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지 않으셨을까요? 이런 것에도 큰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알지 못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엘리사가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을 거라고 엘리사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가 이 엘리사에게 안 알려주신 것이 이 수넴 여인이 살아가면서 어떤 큰 죄를 지어서 그럴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인을 버리셔서 너 벌 받으라고 저주 내려가지고 그 느지막게 준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데려갔을까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엘리사로 하여금 수넴 여인의 문제를 알게 하게 하시고 그 아들을 살리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대비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을 영위해 나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정과 속성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우리의 인생이 구원받는 귀한 축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넴 여인에게 이 하나님은 축복으로 다가가시는데 문제 해결보다는 직접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게 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수넴 여인이 달려오기 전에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여인의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모든 여인의 상황과 아픔과 어려움과 그가 겪어야 될 수많은 인생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남으로 통하여 그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을 붙잡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붙들게 하여서 그 엘리사를 통하여 다시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싶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 모두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수넴 여인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더 위대한 삶을 살도록 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그 수넴 여인의 마음 내면의 세계까지 어루만지고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은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문제로 인하여 슬픔을 당할 때에 그 위로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위로임을 이 시간 알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위로는 내면의 아픔과 슬픔까지도 앞으로 일어날 영원한 우리의 생명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위로이지 순간 우리의 문제만을 해결받는 것이 위로가 아님을 이 시간 알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수넴 여인처럼 갑자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암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나의 사업이 완전히 망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뜻하고 원하는데도 도무지 하나도 되지 않는 것들이 나의 인생 가운데 어쩌면 그렇게 수도 없이 일어나는지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문제 해결만을 원합니다. 그놈의 문제 하나님 지금 이 아픔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만 해결하면 내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만 해결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는 왜 그렇게 그 문제만을 붙들고 살아가고 그 문제만을 위하여 기도하는지.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힘도 어떠한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나약한 초라한 인간임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임에 좌절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도할 때 좀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나타나셔서 나의 문제를 좀 깨끗이 해결해 주시지 왜 해결해 주시지 않는지 원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는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어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라 그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지.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주고 싶은 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정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만을 추구하던 인생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문제에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있을까? 나 안 봤어. 내가 미쳤지. 내가 착각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온 내 인생이 허무하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의심하며 살아가는 그런 혹시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언제 봤다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왔는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인생이 혹시 우리에게는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무슨 얼어 죽을 사랑이냐고.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왜 이렇게 나에게 아픔을 주실까?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손가락질합니다.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은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안 데려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우리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면서 내가 두 번 다시 하나님을 믿지 않겠노라고 혹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런 생활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믿을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면은 그 문제의 해결이 우리의 축복이 아니라 무엇으로 다가오겠느냐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나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나의 의식주 해결해달라고 세상의 것 해결해달라고 이 문제만을 놓고 기도했을 때 그게 해결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까요? 또 다른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께 문제만 놓고 기도하지 무얼 하겠느냐. 오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 해결에 대한 기쁨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구하는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 해결의 기쁨은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사랑하는 너의 아내가, 너의 어머니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나의 딸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천국의 소망을 가질 때에 전지전능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주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축복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이, 하나님을 구하는 그 축복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축복이 더 위대한 축복임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문제의 해결만 받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도 해결받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그러한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문제 해결과 치유는 진정한 축복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났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당신을 사랑하오니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당신을 더 알기를 원한다고. 나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이고 오직 나의 문제와 나의 생활 가운데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었으니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지전능자 여호와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왕의 왕,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나요? 그가 도대체 왜 이 땅에 피조물은 우리 인간 같은 모습으로 왜 나왔냐고요? 능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말 한마디에서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지 왜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태어나서, 그리고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조롱받으며 핍박, 멸시, 천대받고 그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고 했을까요? 그가 능력이 없어서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와서 우리를 만나고 싶고 우리를 만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직접 만나고 싶은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직접 만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로 사랑을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폼잡으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버림받고 상처받은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다 내게로 오라고 세리며 창녀며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 문둥병 걸린 자들, 젊은발이, 우리 죄인들, 나같이 불품없고 나같이 완악한 이러한 자들을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를 직접 만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을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냥 말씀 한마디로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노라고 이러한 말 한마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이 아니라 직접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또 우리는 문제 해결보다 더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 해결에 앞서 나를 사랑하신 전지전능자 하나님을 먼저 만나기를 소원하는 그런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